예, 오늘은 성경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요. 오늘은 조금 실질적인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악어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표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보 같은 데 보면 전체를 안 집어넣고 이제 약자로 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6권 전체를 한글과 영어의 야거를 제가 이제 표로 된 거를 1페이지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 제네시스 할 때는 GE 이런 식으로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보 같은데 기록을 할때 여러분이 약자만 보고도 이게 책이 어떤 건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때 주로 이제 그 성경을 찾게 될때 약자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선지서 같은 경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쉬운데, 미리 여러분이 보시고, 뭐 요엘 같은 경우는 욜 이렇게 돼 있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암, 오바디아 같은 경우는 옵, 요나 같은 건 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한 글자로 된 것은 성경에 이 책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제 약속된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주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보 속에서 이렇게 한 글자로 된 거를 보고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도표 안에 한글과 영어로 된 약어로 우리가 표시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스스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은 특별히 선지서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보시고 성경을 찾으실 때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은 우리가 뭐 영어 성경을 찾을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성경의 약자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영어랑 한글이랑 이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영어 표현도, 성경책의 영어 표현도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도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성경으로 상하라든가 전후서, 신약 성경에는 이제 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돼 있고 구약에서는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약에서는 뭐 상하로 돼 있는 책들,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전후로 돼 있는 책들이 영어에는 쉽게 그냥 번호로 1번, 2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성경 연대기 분류와 주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제 이 표를 만드신 분은 제작 이영재 목사님, 그 한국의 한국 컴퓨터 선교회 대표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1년 전쯤에 아마 바이블 루트인가 바이블 하여튼 책을 편집해 가지고 출판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계속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컴퓨터 선교에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독교 자료라든가 정보들을 공유를 해 주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이영재 목사님이 이제 만드신 도표인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화살표, 굵은색 화살표가 이제 시간이 흐르는 연대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BC 0, 이제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AD 70년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그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어떤 성경책이 있는가? 그것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는 바로 연대기별로 이 책이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된 연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된 연도가 언제인가, 성경적으로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부터 출애굽,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주로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제 기록이 된 거로, 그리고 그 사건들이 기록된 거로 되어 있고, 창세기는 뭐 말 그대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까지,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모세오경,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서부터 역사를 기록되고 있는 책이 이제 에스더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어떤 시대에 이 사건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기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그 시대 이름이 있죠. 천지창조, 족장시대, 애굽 체류기간,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그 시대 구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일왕국시대는 이스라엘이 통일이 했을 때가 이제 다윗시대, 솔로몬. 이때가 이제 통일왕국시대고, 솔로몬 다음부터 이제 분열이 되죠.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래서 분열 시대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그 다음에 남쪽 바벨론에서 멸망되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이제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로 포로 시대를 지나서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때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돼서 나라 민족을 구원했던,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이 됐던 사건이 이제 에스더의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역사서 17권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시가서 5권.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오래전의 사건이다. 그래서 족장시대 옆에 구성, 위치가 있죠. 그래서 시가서가, 시편과 함께 붙어 있지만은 욥기가,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그런다. 그래서 형태가 시처럼, 그리고 노래처럼 돼 있어서 그 형식을 시가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얇은 점선으로 구분이 돼 있죠. 시대 구분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을 이제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 어떤 부분까지 기록이 돼 있는가, 그런 설명들이 돼 있고, 이제 광야 시대도 이제 애굽, 출애굽, 시내산 방랑기, 모압 평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래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8장 35절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9장 1절에서 10장 43절,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게 11장 1절에 12장 11장 23절 그리고 다 정복을 마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4장 1절에서 24장 33절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책의 중요한 스토리를 성경책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이제 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 시대 그 중간에 사실은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에서 신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때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그 지역별로 그 사사를 이제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을 열방을 물리치는 그런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사라고 그러죠. 젖지 영어로는 젖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14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사무엘상 10장 8절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까지도 포함시켜서 14명 원래 사무엘을 빼면 13명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뭐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암논, 삼손, 엘시, 사무엘 이렇게 사사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오래 많이 기억하는 사사는 이제 삼손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로 전해지고 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기드온도 우리가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울 시대 첫째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사울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시대가 사무엘상 10장 1절에 31장 13절 다윗 이야기와 물려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윗 시대가 이제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열왕기상 1장 10절 솔로몬 시대는 이제 열왕기상 1장 21절에서 11장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관점이 열왕기 상하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대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얘기는 거의 없고요. 남쪽 유다 중심의 역사 그리고 정통성을 다윗 왕가의 정통성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기록이 된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로 족보 같은 것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관점이 다르고 열왕기상하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남북 이스라엘을 공통적으로 열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제 북쪽 왕국 이스라엘 1대 여로보암 930년 BC 930년에서 19대 호세와 마지막 왕이었던 722년까지의 기록.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는 14장 20절에서 열왕기 하 18장 12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남쪽 유다의 기록은 1대가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20대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586년.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조금 더 오래 갔죠. 그렇지만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43절에서 왕하 25장 21절까지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서 이제 예언서 3권, 예언서 14권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조금 더 앞선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내지는 이제 포로기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바로 예언서 14권 이렇게 이영재 목사님이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사실은 별건 아니고 그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 좀 분량이 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그 다니엘이라든가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런 것들은 다 대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비교적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소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선지자가 위대해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대선지서 그러면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네 개 대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면 다섯 권이죠. 그거는 이제 포로 시대.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포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3차로 나눠져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전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무너져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537년 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들이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근데 물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하죠. 이제 뭐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솔로몬 시대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폐허가 됐던 솔로몬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이 스룹바벨에서 두 번째로 재건한 게 스룹바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이게 조금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중간 시대 동안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동안에 이게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그것을 중축하고 재건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은 그게 이제 여기 마지막 70년에 다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폐허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일부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정통으로 말하는 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물론 지금 다시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2차는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재건하는 영적인 어떤 부흥을 이렇게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포로기한 때 이제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거는 성벽을 재건한,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그 막 그 한쪽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있었던 도비아라든가 이런 지역 토벌대들, 지역을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 아람 출신의 그 세력들을 과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 중간 시대가 약 400년 정도는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이 400년 동안에는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오른쪽 화살표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AD,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0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돌아가실 때 나이를 33세, 이제 공생애 시작된 게 이제 30살 때부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를 33년으로 기록을 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네 권을 서로 중요한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서, 어쨌든 복음서는 이렇게 네 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네 권에 이게 점선이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사건들을 서로 어디에 기록됐는지 그리고 조금 차이가 뭔지를 구분을 해서 이영재 목사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읽혀진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가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동방박사 예물,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대략 9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거의 100년 이후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쭉 읽어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1권이라면 사도행전이 2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그 다음에 마리아 수태고지, 그 다음에 12살 때의 이야기, 주로 어렸을 때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엔 특별히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 파송 이야기, 그 다음에 세례요한 얘기는 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걸 구분해 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나사로의 살리심,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11장 1절에서 4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생애, 예루살렘에서의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거의 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사건들은 대부분 갈릴리 이야기고 갈릴리에서의 이야기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물론 중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앞서서 예루살렘을 다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겟세마네,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에서의 베드로의 소명,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부르시는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역사서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이 13권의 바울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권 중에서 복음서를 제외하고 역사서를 제외하고 일반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바로 바울서신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바로 바울의 신학으로 잘 정립을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교리들이 사실은 바울에 의해서 많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런 기독교적인 교리들이 가장 많이, 특별히 이제 장로교 교리들이 바울의 서신 속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가 가장 나중에 순교당하는 그 해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 끝나고 빌레몬서, 이거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묵시를 담고 있는 요한 계시록.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남아있는 예언되지 않은, 예언된 것 중에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요한 계시록이 쉽지는 않은 책이지만 한번 이 책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 사도행전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바울이 체포되는 기록까지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 체포가 돼요, 로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끝은 1차 구금이 되는 사건 까지만 기록이 돼 있죠. 누가가 거기까지만 기록됐지만 이제 63년경에 다시 풀려나서 65년경에 다시 붙잡힙니다. 근데 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제 그 당시의 기록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그래서 두 번째 붙잡혀서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바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도 66년경에 6월 달에 자살을 해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70년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해요. 이게 로마인들이 회당에서 율법에 금한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파견을 하는데, 그 당시에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을 리더로 해서 사령관으로 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항이 심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저항을 했죠.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의 제압 당하고 결국 수십만 명이 이제 몰살을 당합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헤롯의 성전이 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이. 이제 그게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벽 그 사이사이에다 금전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그 돈을, 금을, 그걸 가져가려고 불에 타 녹아 있는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을, 그 성벽을 다 파헤치고 무너뜨려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돼버리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디도 장군이 당시에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런 성전 물건들이 이렇게 양극화 돼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결국은 디도 장군이 이제 황제가 되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학살, 물론 나중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더 큰 학살을 당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